안녕하세요. 십삼나 내 십삼만 플래너 정실장입니다. 오늘은 부천 괴안동 포룸세대 아파트 안내해 드리려고 나왔습니다. 여기는 한계동으로 12층 총 29세대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주차 자주식으로 세대당 100% 가능한 현장입니다. 무입주로 입주 가능한 현장이기 때문에 영원으로 내 집장만 하시고 싶다 하시는 분들 편하게 문의 주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현재 단 한 세대만 대물 특가로 포룸을 4억 원대로 만나보실 수 있기 때문에 가격 또한 정말 합리적으로 잘 나온 현장입니다. 그리고 더 좋은 혜택은 기존에 내가 대출이 있다 하시는 분들, 그리고 신용점수가 약간 낮다 하시는 분들, 또한 소득이 조금 적다 하시는 분들도 편하게 문의 주시면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위치도 역곡역 인근이기 때문에 생활권 너무 좋은 현장이고 사이즈 정말 넓게 잘 빠졌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저랑 같이 내부 한번 살펴보실게요. 집 샀나 출발해 보겠습니다. 내부 모습입니다. 우선 거실부터 안내해 드릴게요. 거실 아트월과 아트월 간격 사이가 4200 이상 나오는 사이즈로 정말 넓은 대형 사이즈의 거실입니다. 아트월 길이감도 상당히 좋기 때문에 쇼파 TV 원하시는 사이즈 배치 가능하시고요. 지금 화면상으로 보시는 것보다 실제로 와서 보시면 훨씬 더 넓은 사이즈의 거실입니다. 바닥은 포세린 타일로 시공이 되어 있고요. 위에 보시면 시스템 에어컨 들어가 있고 고물형 천장으로 안쪽에 무드등 들어가 있습니다. 양쪽으로는 간접 조명 등 은은하게 들어가 있고요. 현재 커튼이 쳐져 있는데 여기는 막힘이 없는 세대예요. 제가 밖에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런 식으로 앞쪽으로 막힘이 없기 때문에 개방감도 좋은 현장이고요. 거실 한 켠에 이렇게 문이 있습니다. 여기 열어보시면 여기는 대피 공간이에요. 대피 공간인데 사이즈가 넉넉하게 나와 있기 때문에 짐 보관하시기에도 좋으실 것 같아요. 팬트리장 짜가지고 팬트리룸으로 개조해서 사용하셔도 참 좋으실 것 같아요. 현재 여기는 무입주로 입주 가능하고 대물특가 단 한 세대로 가격 또한 정말 착하게 만나보실 수 있기 때문에 빠르게 문의 주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주방 모습이에요. 주방은 거실과 분리형 구조로 되어 있고요. D자 형태의 주방으로 되어 있습니다. 앞쪽으로 중요한 환기창 들어가 있고요. 아일랜드 식탁 잘 들어가 있고 인덕션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 옆쪽으로 싱크볼 대형 사이즈 들어가 있고요. 위아래 상하 부장도 깔끔하게 들어가 있고 아일랜드 밑에 쪽으로도 수납 공간 마련되어 있습니다. 냉장고 자리 한번 보시면 이렇게 냉장고, 비스포크 냉장고 3대 들어갈 수 있는 공간 나오고요. 무상 옵션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냉장고 안 들고 오셔도 되는 현장입니다. 이제 방 쪽으로 한번 가보실게요. 이렇게 방 가는 길목에는 진열장이 있는데 이거는 유상 옵션이에요. 입주하실 때는 이 진열장은 빠져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시고요. 왼쪽으로 보시면 여기가 안방 모습입니다. 안방 위에 보시면 시스템 에어컨 옵션으로 들어가 있고요. 사이즈는 11자 이상 나오는 사이즈이기 때문에 충분히 넓은 안방 모습이고요. 오른쪽에 보시면 부부욕실이 있어요. 부부욕실이 웬만한 메인 욕실만큼의 사이즈 나옵니다. 샤워하시기에도 충분히 편리하고요. 유리 파티션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샤워 공간 분리해서 사용하실 수 있고 해바라기 수전까지 깔끔하게 들어가 있습니다. 사이즈 정말 좋네요. 두 번째 방으로 가보실게요. 여기가 두 번째 방입니다. 두 번째 방은 자녀분 방으로 주시면 딱 좋으실 것 같아요. 어린 자녀분 방으로도 지금 꾸며져 있는데 방으로 딱 주시기에 사이즈 넉넉하고요. 그리고 오른쪽에 보시면 이렇게 붙박이장으로 옵션 들어가 있습니다. 이렇게 짐 같은 거 보관하셔도 좋으실 것 같고요. 옷 이렇게 걸어서 보관하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는 또 좋은 점이 거실과 각 방마다 개별 온도 조절기 따로 들어가 있습니다. 무상 옵션으로 들어가 있고요. 방이 4개다 보니까 공간 활용하기가 참 좋은 것 같아요. 우선 오른쪽 방부터 보여드릴게요. 여기가 세 번째 방이고요. 세 번째 방은 다용도실 같이 있습니다. 사이즈도 넉넉하게 잘 빠졌고요. 방들은 바닥이 이제 마루로 시공이 되어 있습니다. 앞쪽으로 막힘 전혀 없고요. 다용도실입니다. 다용도실 바닥 면적도 작지 않고요. 왼쪽에 보시면 보일러 들어가 있고 그 밑에 쪽으로 수전이 있기 때문에 이쪽으로 워시타워 올려서 사용하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세 번째 방 이렇게 안내해 드렸고 네 번째 방으로 가보실게요. 여기는 방마다 다 따로따로 독립적으로 떨어져 있어가지고 뭐 자녀분이 있으실 때 하나하나 쓰셔도 좋으실 것 같아요. 그리고 현재 여기는 이렇게
드레스룸처럼 꾸며놨습니다. 가족 구성원 수가 약간 적다 하시는 분들은 방 하나를 이렇게 드레스룸으로 꾸며서 사용하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현재 여기 행거는 무상 옵션으로 제공이 되는 옵션 상품이고요. 오른쪽에 보시면 이렇게 거울 대형 사이즈 설치해가지고 사용하시면 참 좋으실 것 같아요. 여기도 다용도실 같이 있는 방이고요. 여기 다용도실은 보시면 실외기가 안쪽으로 들어와 있는데 입주하시고 실외기 빼시고 이쪽도 수전 낮아 있기 때문에 이쪽으로 세탁실 사용하셔도 좋으실 것 같아요. 여기는 무입주로 입주도 가능하면서 우선 기존에 내가 대출받은 게 있다. 그것 때문에 대출 실행이 안 될 것 같아서 집 구매를 조금 보류해 놓은 상태이다 하시는 분들도 그냥 편하게 문의 주시면 자세한 상담 도와드릴 거니까 편하게 문의 주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는 메인 욕실입니다. 메인 욕실 사이즈 좋게 잘 빠졌고요. 여기는 아예 샤워 부스가 마련되어 있기 때문에 습식, 건식 충분하게 나눠서 사용하실 수 있어요. 그리고 위에 보시면 거울 형태로 대형 수납장과 그 밑에 쪽으로 젠다의 선반까지 깔끔하게 들어가 있고요. 그 옆쪽으로 중문 모습입니다. 골드 프레임의 중문이고요. 불투명 유리로 되어 있기 때문에 사생활 보호 참 좋고요. 중문 열어서 앞쪽으로 가보실게요. 반대편에서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전실 모습이고요. 전실 사이즈 정말 넓게 잘 빠졌기 때문에 전혀 답답하지 않고요. 왼쪽으로 보시면 대형 사이즈 키 크니 신발장 4칸 들어가 있습니다. 밑에 쪽 띄움 시공도 잘 되어 있고요. 반대편에는 팬트리 수납장이 이렇게 있습니다. 이 안쪽으로 보시면 공간도 정말 넓게 잘 빠졌고 깊숙하기 때문에 물건 보관하시거나 뭐 우산 같은 거 보관하시기에도 참 편리하실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전실 모습까지 다 안내해 드렸습니다. 이렇게 해서 집 내부 전반적으로 안내해 드렸습니다. 집 내부 자체가 정말 넓게 잘 빠졌기 때문에 이렇게 넓은 집 무입주로 원하신다, 저렴한 가격으로 만나보시고 싶다 하시는 분들 이 집 꼭 문의 주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이 집에 대해서 더 궁금하신 분들 전화 문의 주시고요. 오늘 영상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릴게요.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